책 못 읽어서 인권 침해를 당했다. 하다하다 유엔에 청원까지 한 최순실 씨 얘기입니다. 예, 최순실 씨가 뭐 호소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저는 눈에 띄는 부분이 정신적 생존을 위한 책조차 반입을 금지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구치소에 있으면 책을 좀 많이 읽고 싶게 되나 봐요. 그 신영복 교수의 감옥으로부터의 사색 그리고 또 그 DJ 김영삼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그 많은 정말 폭넓은 지식은 본인이 민주화 투쟁하는 과정에서 이 그 감옥에 있으면서 정말 많은 책을 읽었다. 그것에서 그 이와 같은 깊은 철학이 나왔다고 하는데 이 그 구치소에 있는 최순실 씨도 그에 못지않게 책을 읽으려고 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시다시피 법원 같은 경우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해서 변호인 이외에는 아무도 못 만나게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벌써 다 재판까지 넘겼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항고 세 번까지 했는데 그것도 아직까지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니까 예. 그거에 대해서 항의를 하면서 이제 비서라도 만날 수 있게 해달라. 책이라도 넣어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우리 법원도 이제는 아마 1심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나름 결정을 할 것 같은데 더 이상 뭐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라고 하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법원도 이와 같은 정도의 얘기가 나온다고 하면은 좀 다른 결정을 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책을 읽게 해준다는 그렇죠. 말이죠.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성경이든 종교서적 같은 경우에는 요청하면 바로 넣어졌을 건데 다른 책 같은 것이 아마 요청하는데 아시다시피 가끔씩 보면은 책 사이에 다른 것들 넣어가지고 오고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안 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예.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재판에 넘겨졌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향적으로 생각할 때도 된 것이 아닌가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책을 읽게 해줄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최순실 씨가 반격을 해서 아직 하진 않았지만 유엔에 청원한다 이거는 어느 정도 선을 넘은 겁니까? 결국 법대로 한번 해보자라는 것인데 그것이 우리나라 법정에서 해결을 해야지 그걸 외국까지 가지고 간다라고 한다고 하면 그 자체로 우리나라에 대한 또 다른 어떤 인권의 문제화 시키겠다는 것인데 조금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결국 이것은 우리나라 법원 내에서 나름대로 해결하려는 노력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아니 워낙 글로벌하게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리고 정말로 본인이 절박하다면 해야 되겠죠. 그런데 법원이 좀 빨리 이 책을 책반입 허락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분 책 좀 많이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바깥 좀 여론도 좀 알아야 되고 그래서 빨리 좀 법원 제가 이 사법부에다 압력을 넣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빨리 책반입을 그냥 허용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옷이나 음식, 약 이런 건 들어가는데 예. 책하고 편지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법원에서 제가 이제 결정을 하는 판사 입장이라고 하면 책에다 암구어 같이 이렇게 적어가지고 글자를 가지고 만드는 이런 방법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뭔가 바깥하고 소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 나간다거나 예. 이렇게 했을 때 그것 자체가 오히려 증거인멸의 의혹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는 최순실 씨가 유엔까지 이 문제를 끌고 가려고 하는 이유가 딸 정유라 씨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아 그렇게 큰 보석입니까? 네. 왜냐하면은 정유라 씨가 지금 덴마크에서 벌써 두 차례나 구속기한을 연장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구금기한을 연장한 상황이잖아요. 그럴 때 정유라 씨가 주장을 했던 게 내 아이를 뺏어가려고 한다. 인권침해다.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최순실 씨가 한국에서 이렇게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부당하게 정치적 탄압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뭔가 유엔이나 이런 차원에서 호소를 하는 액션을 취할 경우에 정유라 씨가 우리 엄마도 지금 한국에서 당하고 있고 나도 당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구금기한을 연장하지 못하도록 그런 방법을 좀 전략으로 채택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예. 이 공을 전 세계적으로 띄우는군요. 이 특검에 출석하는 최준 씨에게 소리를 질러서 주목을 받았던 청소노동자 임혜순 씨가 이 최준 씨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아니 이제 처음에 딱 난 화장실 안에서 이제 그 솜타월 끼고 있는데 사람 소리가 나니까 쳐다볼 수밖에 없잖아요. 코를 딱 만지고 그냥 고개 숙이고 그러고 화장실로 들어가 버리대요. 아주 키도 좁고 참 대단한 여자라고 생각해요. 통이 너무 크다는 얘기죠. 우리 전라도 말로 통이 진짜 아주 배 밖으로 나온 여자라. 예, 만약 유엔에서 인권 침해라고 인정을 해도 실효성이 없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그 이유는 그 강제력 있는 결정이 아니고 그 결정이 권고적 효력밖에 없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이 실효성이 있는가 문제가 될 것이고 또 문제를 한다 하더라도
과연 이 짧은 기간 내에 결정을 할 것인가? 이 시기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결국 실효성 측면에서는 사실 현저히 떨어지죠. 그렇지만 결국 어쨌든 그 최순실 씨 측, 특히 이경재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법원이 인정을 안 하니까 우리는 국제기구라도 가지고 간다라는 명분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예. 결국 그것이 실익이 없다고 한다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노력했는 것이 허사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더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면 국가인권위원회에 먼저 가면 되잖아요. 제일 쉬운 길이 있는데 왜 이렇게 어렵게 유엔까지 가요? 아니, 국가인권에 가기 전에 먼저 고래고래 소리 한번 지르면 됩니다. 재판장에 출정할 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일명 뭐 염땡 아줌마, 우리 대단히 유명했던 분이 이제 참 키도 작고 대단한 여자라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인권 침해 얘기를 계속 오늘 최근에 화두로 던진 거겠죠. 최순실 씨 변호인 측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마치 피고인 최석원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양 계속해서 언론에 얘기를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인권 침해를 당한 것을 부재받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최 변호사님, 이게 인권 얘기를 계속 언급하는 게 본인이 지금 수사에 몰렸으니까, 그러니까 수사가 잘 돼서 지금 저 얘기를 던지는 거니까, 아니면 특검 입장에서 그리고 최순실 입장에서는 지금 수사가 뻑뻑하니까 인권을 던진 거예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런 유사한 사건을 보면 거의 다 수사상의 인권 문제를 그 논의했던 거는 거의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공안 사건이 케이스가 많았습니다. 예. 공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인권 침해를 했다, 뭐 대공 공안실에서 뭘 어떻게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흥미롭게도 이 사건은 공안 사건이 아니면 일반 형사 사건임에도 그렇죠. 불구하고 그 피의자가 내지 이제 피고인이 됐지만 이와 같은 인권 문제를 얘기를 하는데, 지금 그 지난번 같은 경우에 나가면서 뭐 특검이 삼족을 멸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점에서 인권 침해를 했다, 또 22시간 동안 잠을 안 자고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반면에 특검은 그런 적 없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결국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수사가 어떤 수사적 국민적 입장에서는 수사가 굉장히 잘 됐고 결과가 많이 나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 피의자 입장에서는 이것이 부당하다고 해서 다른 외부 기관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결국 실제적 진실을 밝히는 것에서는 상당히 성공했는 건 맞는데, 계속 이렇게 그 인권 침해라는 것을 얘기를 나온다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법원도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인권 침해적이 있다고 하면 증거 능력 인정 안 하거든요. 예. 결국 법원에서 그 증거, 그 조사 있는 피의자 신문에 조사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는지 여부를 보면은 법원이 누구의 말을 맞는지를 손을 들어줄 거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하나 더 여쭤볼 게 뭐냐면, 최순실 씨는 유엔의 청원을 검토하고 있고, 근데 반대로 그 주변 사람들, 최순실 국정농단에 관련했던 여러 사람들은 위증의 덫에 걸렸거든요. 지금 보니까 기소된 30명 중에 13명이 무려 위증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 그 지난번에 있었던 국회의 청문회에서 나왔던 분들 중에 위증했던 분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 일반적인 위증 같은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인데, 이 국회에서의 위증 같은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해서 형이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그 검찰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위증했는 사람에 대해서 고발해달라라고 요청을 해서 국회가 고발했는 결과 이 13명이나 대해서 위증으로 해왔는 것 같은데요. 아마 지금까지는 위증 사범을 뭐 솜방망이 처벌이었지만 이번은 아마 그 이 검찰에서도 상당히 의지를 갖고 하기 때문에 이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앞으로 청문회에서 위증이 상당 부분 없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면 특검이 밝혀낸 지금까지 청문회에서 어떤 거짓말들이 나왔는지 그 모습, 최경희 전 총장의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최경희 총장은 최순실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언제 만났습니까? 입학 때는 전혀 없었고요. 네. 입학을 한 이후에 한 1년쯤 후에 2015년 가을쯤인가 저희 학교를 잠시 방문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예. 그때 이제 잠시 들러서 얼굴 정도 인사를 했습니다. 가을에 처음 만났네요. 예, 아주 잠시였고요. 거의 기억이 안 날 정도로 특별한 말 없이 그냥 인사 정도 하고 그럼 가셨습니다. 두 번째 또 만났습니다. 네, 저도 뭐 몇 가지 기억나는 장면들이 있는데 특검에서 총 13명을 위증죄로 넘겼다고 하는데 혹시 뭐 생각나시는 대표적인 사례가 있으실까요? 워낙 많아서 저는 팀별로 한번 나눠보면요. 아무튼 젤로 그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정말 하신 분이 그 이화여대 팀이라 할까요? 아무튼 최경희 총장, 김경 그분들이 술 먹은 겁니까? 뭐. 그러니까 아니 그분들이 학사 비리와 관련돼서 남궁곤, 특히 김경숙 총장 같은 경우는 완전히 다른 얼굴로 이렇게 해서 놀라웠고, 그다음에 의료팀에 대해서도 나중에 이제 최종 보니까는
의료팀도 하여튼 김영재 원장부터 그다음에 정기한 교수 이런 분들도 대통령 시술해놓고도 전혀 안 했던 것처럼 그다음에 이임순 씨라는 이런 관련돼가지고 다 소개시켜도 안 했고 그런데 이제 지금 되는 건 아무래도 직책으로 보면은 저는 김기춘 실장하고 조윤선 그다음에 그 김종덕 장관 그래서 이 장관급 이상 이분들이 정말 눈앞 깜짝하고 그 이정한 부분 거짓말한 부분이 눈에 띄었습니다. 말씀하셨던 네. 김종덕 전 장관은 블랙리스트 전혀 모른다라고 했었는데 청문회 때 지금 위증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청문회 때 목소리 들어보시죠. 김종덕 전 장관의 청문회 때 목소리 다시 한번 들어보실까요? 블랙리스트 사실 여부를 알고 있습니까? 아니요, 모릅니다. 지금도 모릅니까? 언론에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무엇을 얘기하는지는 압니다만 제가 본 적도 없고, 예, 그렇습니다. 본 적도 없어요? 네, 본 적 일부러 없습니다. 안 보려고 했죠? 안 보려고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다 본 적이 없습니다. 네, 끝까지 부인하시지 말고 이제 여기서는 장관 내놓으셨으니까 사실대로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제가 보지를 못한 거를 어떻게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못 본 걸 봤다고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못 본 걸 봤다고 할 수는 없지만 특검에서 나중에 다 저게 거짓말로 드러났다고 하는데 그런데 저런 거짓말들이 최 변호사님 모두 다 위증죄로 처벌받는 건 아니라면서요. 그렇습니다. 그 위증이란 것이 선서하고 그런 다음에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했을 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은 주관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객관적 진실과 다른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자기 기억대로 했다고 하면은 그것이 위증으로 처벌되지 않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하면은 법원으로 헷갈려서 잘못했다든가 질문의 취지를 오해해서 얘기를 했다고 하면 처벌받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재용 그 부회장이 증언했던 걸 아마 기억할 겁니다. 모르니까 정말 기억이 안 납니다. 한마디로 기억이 안 나서 했다고 하면 그거는 위증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을 알면서도 기억에 반해서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만 처벌하기 때문에 실제로 소가 제기돼도 입증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은 명백하게 본인이 나중에 자백을 했거든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와 같은 허위의 진술을 했다가 검찰에 와서 자백했는 분들 위주로 해서 13명 추려서 기소했다 이렇게 볼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위증하는 사람들 특히 이제 고위관료나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청문회나 이런 데 위증했을 경우에는 엄격하게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윗물이 맑아 아랫물이 맑다고 위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거짓말해도 처벌도 안 받아요. 그럼 그거 지금 뭐 일반적인 사법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저 법원에서 재판 받고 있는 그 많은 수많은 피의자들이 아 나도 거짓말해도 괜찮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은 거짓말해도 되는 나라가 돼버리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한 해 한 법원이나 이런 데에서 우리나라에서 한 2천 건 정도의 위증이 있다고 그러는데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사회적으로 뭔가 거짓말을 했을 때 분명하게 책임을 져야 하고 응징을 받는다는 사실을 국민들한테 일종의 알려주고 교훈 삼아줘야 그래야 사회의 거짓말이 줄어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증죄로 처벌이 확실하게 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위증 유죄 입증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이 13명에게나 위증 혐의를 적용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 말씀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그때 위증했던 사람을 국회에서 위증했다고 해서 무조건 기소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국회에서 고발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국회에서 명백하게 위증했다는 사람을 고발을 했고 그 고발을 한 사람들을 불러서 조사를 하면서 객관적인 증거를 들이댔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아 그때 제가 잘못해서 말을 했습니다라고 해서 스스로 인정했는 그런 사람들만 추려서 13명을 했고 아마 다른 사람들도 더 있을 가능성은 상당히 높지만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자백했는 사람들 위주로 아마 그 기소를 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최순실 국정농단에 연루된 다른 혐의가 없는데도 오직 청문회 위증 때문에 법정에 서게 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김영재, 박채윤 부부를 이임순 교수의 소개로 알았다고 인터뷰했죠?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임순 교수님. 그런 적 없다고 말씀하셨죠?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적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어떻게 된 거예요? 누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임순 교수는 저것 때문에 이제 특검 공소장에 적히게 됐어요. 저 위증 저것 때문에. 근데 지금 위증 얘기를 한창 하고 있으니까 우리 뭐 한 6명 되지만 여기서 누가 한 명 떠오르잖아요. 우병우 전 수석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최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국 아마 다들 보셨을 겁니다. 제일 첫 질문이 뭐였습니까? 최순실 아십니까? 모릅니다. 결국
그와 같은 모른다고 했는 것에 대해서 지금 기소를 위증으로 기소를 못했다는 것은 특검으로서는 최순실과 이 우병우 수석의 관계조차도 제대로 입증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지금 기각된 것 같은데 결국 앞으로 이제 그 지금 공은 다시 이제 검찰로 넘어갔고 아마 검찰 특별수단에서 할 것 같은데 그와 같은 부분을 추가적으로 입증을 할지 만약에 입증해서 기소를 한다고 하면은 그때는 이제 그 국회로부터 고발을 받아가지고 위증도 기소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 못했는데 과연 할 수 있을지 좀 귀추가 주목됩니다. 특검이 이렇게 위증죄로 이제 법정에 넘긴 사람들도 있지만 특검이 새롭게 밝혀내서 그 예전에 루머들을 좀 해소, 해명한 게 있어요. 보면 초창기에 저에게 엄청 많았었는데 뭐 네 가지나 되는군요. 뭐 발모제는 뭐 차은택 씨 이용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길라임도 파문이 좀 컸었고 박근혜 대통령 딸 아니냐라는 여러 루머들도 있었는데 저 넷 중에 뭐가 제일 이종훈 박사님 기억에 남으셨어요? 아니 뭐 다 흥미로웠기 때문에 다 기억은 나죠. 다 기억나는데 그런데 뭐 특검이 뭐 저 부분을 이제 상당수 해명을 했다라고 그러는데 그렇죠. 사실은 완벽하게 해명된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실은 뭐 정유라 씨가 박근혜 대통령 딸이라고 하는 설은 여전히 지금도 많이 좀 유포돼서 돌아다니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좀 아직까지 확실하게 규명이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역시 그렇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사실 확인이 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좀 더 확인이 됐죠. 확인이 됐죠. 아, 완벽하게 확인됐다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예. 예, 그리고 일단 좀 위증죄 관련해서도 진짜 나쁜 사람들은 위증하고도 이번에도 싹 빠져나간 사람들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처벌받아야 될 사람들인데 이번에 저는 제외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 얘기도 했는데 자 특검에서 못 밝혀냈는데 이 검찰에서라도 정말 낱낱이 밝혀내서 좀 이번에 검찰 명예회복도 좀 하시고 정말 죄받아야 될 사람들은 죄를 받도록 그렇게 좀 꼭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 루머하고 관련되는 특히 세월호 일곱시나 관련되는 대통령에 관해서 루머가 초장에 너무 여론몰이식으로 가가지고 좀 이게 잘못 방향이 잘못 잡혔는데 대통령께서는 지금 그 부분만 가지고 억울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여론몰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세월호 당일날 아무튼 그 미래 구판 성형시술 이런 거 전혀 없었다. 그 세월호 7시간 동안에 그 부분에서 대통령이 지금도 억울해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좀 제 기억에 빠진 게 최순실 씨의 전 남편과의 사이에 난 아들이 청와대에 근무한다. 예. 그것도 상당히 그래서 최순실 씨가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그 부분도 그 루머로 밝혀졌죠. 이런 루머에 대해서 대통령이 과거에 직접 신병을 밝힌 적도 있었는데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정유라에 대해서 또 역시 허다한 소문이 있다는 것도 들으셨죠. 예. 딸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품격 떨어지는 얘기만 죄송합니다. 아, 정말 참 끔찍한 예. 거짓말도 냉간해야지. 그렇게 예. 저질스러운 거짓말이 난무하는 이게 건전한 이 분위기인가 하는 회의가 많이 들어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야, 이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사실의 근거를 하면 그냥 깨질 일들이 이렇게 자꾸 나온다는 거는 얼마나 많은 그 오해와 예. 허구와 거짓말이 아주 산더미 같이 쌓여 있는가 하는 거를 어떻게 보면 역으로 증명하는 거라고도 예. 보여요. 네, 어쩌면 이런 가십성 보도들이 성남민심을 더욱 자극했다는 부분은 맞는 얘기일 것 같은데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기도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만약에 이게 거짓이라고 하면은 물론 이제 특검에서 공식적으로 이걸 밝힌 적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더라도 특검의 주 관심 대상은 또 아니었을 것도 같아요. 그렇겠죠. 근데 하는 과정에 수사하는 과정에서 확인이 됐다 그러면.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측면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뭐 핵심은 이거하고 좀 다르잖아요. 국정농단하고는. 네, 비유하자면 과자 먹다 보면 과자 부스러기도 떨어지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런 거 그 부스러기에 해당이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언론이 만약에 어떤 큰 사안에 대해서 게이트나 이런 걸 막 취재하고 보도를 하는 과정에는 굉장히 그러니까 약간 부풀려지거나 아니면은 그렇소 취재하는 그렇죠. 과정에서 오보가 나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예. 근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 과하게 받아들이면 본질을 잃어버리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들도 이게 지금 특검에서 공식적으로 밝히진 않았어도 언론사가 기자가 취재를 해서 아 이거는 사실로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더라. 이렇게 언론이 보도했다는 게 훨씬 더 저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잘못 알려진 게 있다 그러면 언론이 취재해서 지금이라도 많이 보도를 해주는 게 좋겠다. 알겠습니다. 오해가 된 부분이 있다면 그게 언론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예. 구치소 안에서 아직도 큰 목소리를 내고 있는 최순실 얘기와 대통령 얘기를 지금까지 해봤습니다.